만나서 반갑습니다. 웨스트 드래곤 우드입니다. 오늘은 놀고 있는 글라인더를 활용해서 디스크 샌더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디스크 샌더는 직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만, 제가 만드는 디스크 샌더는 그렇게 직각이 정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냥 놀고 있는 글라인더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요. 글라인더를 고정할 나무를 만들고 합판하고 고정을 시켜 줍니다. 네. 그다음에 이제 서스밴드라는 그 함석 밴드죠. 를 고정해 주기 위해서 합판을 뚫고 서스밴드를 글라인더에 부착을 해 줍니다. 이제 여기서 돌아가지 않아야 되니까 최소 두 군데는 서스밴드로 고정을 해줘야겠죠. 그래서 이제 뒷판에도 달아줍니다. 글로 좀 구멍을 내서 서스밴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내줍니다. 저런 식으로 서스밴드를 감아가지고 꽂아주는데, 크게 첫 번째 고정한 서스밴드가 잘 고정이 돼 있어서 뒷부분 그냥 돌아가지 않게끔만 고정해주면 될것 같습니다. 다음에 이제 사포날이 다이는 부분이 되겠죠. 어떻게 보면 다이면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제일 가까운 부분이죠. 저기를 구멍을 송송송 내가지고 집진이 잘 되도록 일사불란하게 구멍을 파냈습니다. 그다음에 윗부분은 아무래도 홈 같은 게 있으면 각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목탑으로 최대한 구멍을 다 막아줬습니다. 90도 체크를 또 해보고, 경첩을 다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디스크 샌더가 사포를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니까, 그러기 위해서 그냥 경첩을 달아서 사포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열고 닫는 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. 크게 뭐 효율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, 그냥 뭐 기능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그 청소기가 들어가는 구멍을 내주고 있습니다. 인체가 얼추 맞아가지고 저 부분에 딱 맞게 넣어줍니다. 옷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뒤로 빼기도 했어요. 그 다음에 상판이라서 구멍이 있으면 안 되니까 막아줬습니다. 목탑으로. 그 다음에 저희는 딤머라는 건데, 속도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. 거기에 맞춰서 글라인더가 또 너무 빠르면 나무가 훼손이 심하고 너무 느리면 안 되니까 적당한 속도를 찾아주기 위해서 딤머를 달았습니다. 그 다음에 미끌리지 않도록 하부에 고무발도 달아주고요. 뭐 하부는 구멍이 뚫린들 뭐 밑에 볼거나니까 상관없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청소기를 꽂고 나무 분질을 한번 넣어봤는데 생각보다 잘 빨리는군요. 그 다음에 사포를 달고 뒷모를 가동시킨 다음에 한번 시운전을 해보았습니다. 생각보다 잘 갈리고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